아버지 아몬이 신복들에게 시해당하는 바람에 요시아는 8살에 정말 어리디어린 나이로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위에 오릅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과연 몇 명이었을까? 불과 3명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입니다. 그나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연장받은 이후 교만하여져서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게 많은 국가 기밀을 생각 없이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전생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왕은 불과 2명입니다. 20명 중 2명. 북왕국에는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흔 39명 중에 2명만이 온전하게.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내 뜻을 자꾸 앞세우니까 어렵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부합시키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은 경직되고 엄격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모두 다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엄청난 별명을 가진 다윗. 그의 일생을 유추해 보면은 다윗처럼 신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품과 재능이 다윗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휘되었고, 다윗은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였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명하셨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풍부하기도 하고, 그 안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 재능과 성품과 시간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파괴한 사탄의 잘못된 속삭임에 놀아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탐욕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헛된 것에 탕진하도록 유혹합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왕들이 왕권이라고 하는 최고의 힘과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능력들을 번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오도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 그 자체. 잘못된 종교. 모든 종교의 덕목 중에는 절제와 금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유독 강조하여서 사람들을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2134개 율법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다 더잘 믿어서 더 많은 복을 받겠다고 만든 율법에 스스로 갇히고 다른 사람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절제와 금욕에 자신들은 가장 잘하고 있다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더해지면서 종교적인 가장 심한 악취를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말합니다. 사탄은 뻐꾸기처럼 자신의 알을 신앙의 둥지에 떨어 뚫어 놓는 재주가 있다.
이 부패한 은혜가 풍기는 악취와 비교하면은 지옥의 유황불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 오히려 절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악취가 훨씬 더 심하게 납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런 유의 사람들이 가장 지독한 부패한 은혜의 악취를 풍기면서도 자신들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쉽고 용이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성경이라는 분명한 지침서가 있고 이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막강 보호와 인도와 공급과 번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또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네. 어제 지난주에 네. 그 저쪽 상도동에서 커피숍을 하는 집사님 네. 7년째 지금 번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네. 아들도 좋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그 사실을 제 사업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예. 요즘 자영업이 특별히 커피숍이 얼마나 성공하기 어려운지 잘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는 얘기라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자. 예. 진짜로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복을 담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향유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년, 그의 나이 16세 되던 해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6살의 그 어린 나이로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 극악무도한 므낫세,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예. 시원찮아서 부하에게, 신복에게 시해당하고 그가 그렇게 올바르게 클 수 있었던 배후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신실하게 잘 키워서 요시아처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아 통치 18년 되던 해, 다시 말해서 26살의 약관입니다.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이릅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의 손에 넘겨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수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 그동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책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인가? 예. 율법책이란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당시 책은 엄청난 가격이었고 부피도 엄청나게 큽니다. 양의 가죽을 얇게 여면서 종이처럼 만들고 그것에 글을 쓰고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예, 하는데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책은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엄청난 그 쓴 율법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모세 때니까 성막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딱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안에 율법책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구경조차도 못합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개적인 율법 낭독은 1년도 아니고 매 7년마다 행해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제사장들은 제한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책무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읽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그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성경책이 흔한데도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또한 직접 책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므로 부정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그다지도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왜 산당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수궁이 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신약시대에는 율법책들이 필사되어 각 회당마다 비치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책을 순서를 정해 안식일마다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읽은 사람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가보면 그 다음 장이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 맡은 사람이 그 다음 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도 서로 얘기하고 그 전에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저기 정선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빈틈없이 빠짐없이 계속해서 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그저 나는 그 한 번도 안 읽고 목사한테 맡겨갖고는 목사는 지가 구미에 맞는 것만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목회 성공, 번영 거기에만 관심 있는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기승전 헌금, 기승전 전도거든요. 왜 성서학당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예, 그 당시처럼 그 안에 담긴 구절들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읽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고
올바른 반응을 통하여서 그 삶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옆에 빛이 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책이 왜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왜요? 지 뜻대로 하고 싶어서. 아니 되옵니다. 자꾸 그러니까. 또 악한 왕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므낫세는 극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세라와 바알 신전으로 개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얼른 숨겼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점의 관심도 없던 므낫세는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통치는 무려 55년간 계속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는 2년입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에 율법책이 한 번도 낭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숨겼던 사람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당에 어린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어머니의 공이 정말 큽니다. 신실한 어머니. 예.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예. 소비에트 연방일 때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공산당들이.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자 기독교 신앙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할머니들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그 어린 손주들, 다 어른들은 일 나갔으니까 놓고 예, 성경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시고 정말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자 그 내용을 듣고 왕이 옷을 찢습니다. 요시아의 마음이 크게 움직인 것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내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찢어버린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 요시아가 사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 온 유다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거는 너 읽지 않았어? 네, 너 벌받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오히려 나를 해를 입힙니다. 네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죠. 요시아는 사반을 통해서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고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예. 홀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전국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어서 요시아 왕이 단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서약을 명령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에 모든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우상 철폐 사역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자, 이 우상 척결 작업 여러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상은 번영의 신들입니다. 모든 그 우상들은 현세적인 복,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상에다가 언제나 아세라상을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을 그렇게 저급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이집트 사람들도 부활신이 있습니다. 헥토. 헥토가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를 헥토라고 그럽니다. 네. 겨울에 다 죽었나 싶었는데 봄이 되면 와글와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그 만복들을 갖다가 우리들은 모두 다 무병장수니 출세니 성공이니 그딴 걸로 다 봤거나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가장 악취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걸 다 빼버리십시오. 제 첩신앙 얘기하죠. 요즘에는 한동안 안 했어요. 설립자에다가 계집녀, 첩은 서 있는 여자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안방마님 눈치 보면서 언제나 종종거리고 있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남자로부터 뭔가 생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게 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눈에 보이는 복을 받지 못하면은 그분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조강지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복을 그 천박한 그러한 것들로 현세적인 복으로 바꾸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설치된 바알과 아세라상과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세운 제단과 여러 기구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배달에다가 가서 뿌렸습니다. 기드론은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갔다는 것은 남북이 서로 갈린 후에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로 그 죄를 이곳에 버림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의 영원한 종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당들을 폐쇄하고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모든 기물들을 불살라 빠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묘지에 뿌렸습니다. 왜 그 부정한 죄를 평민들의 묘지에 뿌렸을까? 역대기는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동굴에 시신을 모시는 것이 통상적인데 가난한 백성들은 땅을 파고 매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매우 부정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우상을 태운 죄들을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림으로써 더욱 부정한 장소로 규정하여 다른 장소와 엄격하게 구별하게 만들었던 그런 조치입니다. 또한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를 다시 태워서 그 죄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죽은 자의 뼈를 다시 태우는 것은 최고의 치욕입니다.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는 보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시아가 행한 종교개혁과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상숭배와 그에 따르는 일들이 얼마나 기괴하고 패역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득을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은요, 별의별 기괴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35년 동안 목회하였습니다. 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장로가 맞나?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그런 적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왜 이런 교회를 만들었냐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떻게 폐역하고 기괴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 짜는 처소였더라.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남창들이 사는 집이 있냐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한 짓입니다. 므낫세. 그악한 왕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세라와 바알 신전으로 개조하였고 이 바알 신이나 아세라의 은총은 그 신전에 속한 여자들의 몸을 통해서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춘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내가 있죠? 그 아세라 신전에 가서 하고 오세요. 이런다고요. 이거 최고다고. 그저 돈 봉투만 갖다 주면은,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최고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 복수심과 비판, 그 다음에 모함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더러움이 남아있느냐, 그걸 방치해 보십시오. 별짓들을 다 합니다. 남을 모함하는 것,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남창들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자들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정말 하여야 같은 배려죠, 그죠? 우리 교회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요만침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또한 흰놈의 골짜기 도벳을 파괴하여서 자녀를 태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여서 또 희한한 것이 있어요. 또 유다 여러 나라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다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의 수레를 불살랐더라. 이런 얘기들은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태양신은 인류 가장 오래된 최초 종교예요. 가장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던 태양 숭배는 말을 제물로 바쳤어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죠.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이제 말까지 파는 거예요. 등치가 클수록 수익이 많이 남겠죠. 그 영어권을 누가 가졌냐 하면은 넷이 나단이 갖고 있었어요.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그래 그걸 다 척결하고 태양수레는 태양신 절기 때 사용하던 행사용 투레예요. 수레예요. 그거 다 태워버렸어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혀 싸우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솔로몬? 예, 뭐 솔로몬의 영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장 예, 비난받아야 할 게 솔로몬이에요. 처첩이 1,000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다 결혼 정책으로.
그 이방에서 온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이방신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신전을 짓게 했어요. 그 신전을 지은 터가 바로 멸망의 산이라고 명명된 거예요. 저는 끝도 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조강지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이레네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이 성경책을 정말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시시한 꼴 보이지, 천박한 꼴 보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그런 복을 누리고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장 가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깨닫고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생명길이 열리고 무엇을 하나 백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도 남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